2021년 3월, 며칠이더라? 나이가 먹으니까 몇 월 며칠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아 맞다. 9일 화요일이다. 출근길에 난 항상 붕붕이를 타고 출근을 한다. 하지만 오늘은 힙색에 물통 하나만 가볍게 들고 출근길에 나섰다. 왜냐? 지금도 육중한 나의 몸은 무겁기 때문에 최대한 가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물통 하나만 들고 길을 나섰다. 시작은 좋았다. 발걸음이 아주 가볍고 사뿐했다. 근데 점점 갈수록 속도가 느려진다. 슬로우 하면 아니다. 그냥 내 몸이 무거워서 느려지고 있을 뿐이다. 힘들게 걸어왔지만 고지가 코앞이다. 저 언덕만 넘으면 드디어 우리 사무실이 보인다. 근데 이상한 거 한 가지를 발견했다. 길 건너편은 경사가 심한데 이상하게 같은 길인데 이쪽은 길이 움푹 들어가 있다. 어쨌든 경사가 건너편보다는 완만하다. 탁월한 선택이다. 길을 건널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 길로 오길 잘한 것 같다. 사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길이 어떻게 됐는지 유심히 본 적이 없다. 근데 오늘 깨달았다. 그 경사가 얼마나 고맙든지. 드디어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깜빡하고 비밀번호 공개할 뻔했다. 초보 유튜버라 어쩔 수가 없다. CCTV를 발견했다. 단종짓을 한번 해봤다. CCTV에 내 얼굴을 한번 비춰본다. 출근 인증샷. 아마 CCTV를 보면 보안업체 직원이 당황할 수도 있다. 웬 거구가 갑자기 카메라를 보고 눈을 껌뻑껌뻑 하는지 놀랄 수 있다. 드디어 사무실에 도착해서 문을 쫙 여는 순간 일거리는 태산이다. 아, 외국인 노동자 의삼. 남들은 사장님이라고 하고 어디 나가면 대표님 대표님 하는데 알고 보면 내 삶은 외국인 노동자와 같다. 하루에 수백 개의 박스를 접은 적도 있다. 많게는 300개 이상 접어본 적도 있다. 지금은 이 정도면 약과다. 얼마 되지 않는다. 명절이 끝나고 나서 주말이 끝나고 나서는 몇백 개의 박스를 저렇게 포장을 하고 접어야 된다. 사실 돈만 잘 벌면 직원을 하나 더 고용해서 쓰면 좋지. 하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에 힘들다. 그냥 뭐든지 나 혼자 해야 될 판이다. 가끔은 신랑 찬스도 쓴다. 오빠가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2, 300장씩 저렇게 박스를 접어놓고 간다. 그러면 포장할 때 뚜껑만 닫으면 돼서 훨씬 소홀하다. 뭐 1인 사업자의 길이 뭐 이렇지. 남들이 꿈꾸는 사장?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가 제일 좋다. 사실 나도 창업을 하고 연봉 1억이 넘은 적도 있지. 하지만 한때의 물거품 같은 꿈이었다. 코로나가 터지고 직격탄을 맞아버렸다. 어쩔 수 없지. 버티는 수밖에. 나만 힘든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으로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틴다. 이 와중에 시험관 4차까지 실패하면서 멘탈이 탈탈 털리면서 부부싸움도 종종 했다. 아, 이렇게 힘드니까 남편도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다. 나도 마찬가지고 애라도 생기면 경제적 부담감이 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더 나이가 먹으면 시험관 시술의 기회마저도 없을 수가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만큼 늙었기 때문이다. 40대 난임? 폐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 폐경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선택? 선택은 여유로운 자만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같이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은 선택이 여지가 없는 것 같다. 5차 시험관 시술에 성공을 한다면야 좋겠지만 6차가 될지 7차가 될지 8차가 될지 모른다. 지원금은 7차에서 끝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 아, 나도 직원을 쓰고 싶다. 물론 바쁠 때는 뭐 같이 일하는 동생한테 도와주라고도 하고 뭐 3차까지 실패했을 땐 나 혼자 일하거나 신랑한테 도와주라고 했지만 4차는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날과 채친 날은 동생 보고 알바비를 보고 주면서 뭐 친동생은 아니지만 친동생 같은 같이 일하는 동생에게 알바비를 주면서 포장을 맡겼다. 그런데 실패했다. 돈 쓴 게 좀 아까울 정도였다.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큰맘 먹고 알바를 써서 부탁했는데 이번 5차는 어떻게 될지. 이제는 하도 실패해서 큰 기대를 안 하게 된다 자꾸. 근데 그래도 5차는 성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열심히 무념무상으로 박스를 포장한다. 외국인 노동자 모두다.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하다.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잡생각이 많이 든다.
그냥 박스를 접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나는 하염없이 박스를 접는다. 아니 초보 유튜버 티내는 것도 아니고 박스를 접다 보니 내 얼굴이 다 가려졌다. 역시 나는 아직 유튜버 길은 멀고도 험하다. 뭐 남의 일상이 얼마나 궁금하겠냐. 많은 그냥 올릴 게 없어서 사실 올리는 거다. 뭐 일상이 뭐 난임 브이로그라고 해서 시험관 시수 가족만 올릴 순 없지 않겠느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박스를 접는 날도 있고 난자 채취하러 가는 날도 있고 나도 언젠가는 임신 성공해서 임태기 두 줄짜리 올리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열심히 일상 브이로그도 만들어 본다. 사실 재미는 없다. 내가 생각해도 재미가 너무 없다. 아침에는 근데 한 가지 이게 좀 웃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팔이 너무 아파서 50견 증세가 있어서 남편한테 진지하게 오빠 나 이거 류게리병 뭐 이런 거 아니겠지? 근육 빠지는 병? 왜 이렇게 팔이 아프지? 그랬더니 신랑이 진지하게 대답을 했다. 어 그거 류게리병 아니야. 돼지병이야. 뭐라고?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나보고 돼지병이란다.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랬더니 점점 살찌는 돼지병이란다. 내가 참 황당해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놓고 나한테 한다. 완전 디스다. 아 근데 갑자기 퇴근하려고 보니까 주머니에서 완두백이 찰떡이 나왔다. 정말 황당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점집을 한참 바라봤다. 점집이라도 들어가서 점을 보면서 쉬어야 되나? 도대체 이런 고민을 왜 한 거니? 진짜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더 어이없는 건 다이어트 하겠다고 차를 두고 오면서 주머니 안에 완두백이 찰떡을 놓고 오지 않나. 결국 또 기프트콘 쓰겠다고 맥도날드까지 갔다. 아니 사실 다리도 아팠고 집까지 가려면 멀기도 하고 배도 고팠다. 이래서 내가 살을 못 빼는 거다. 이놈의 식탐 대마와. 햄버거를 오지게 먹고 그나마 소화를 좀 시키려고 홈플러스에 갔다. 아, 사실 집에 카레가 있는 줄 알고 카레 전용 돼지고기를 사갔는데 집에 결국 카레가 없어서 어머니께서 카레랑 퐁퐁 좀 사오라고 했다. 아 주말에 못 봤던 꽃을 골목에서 꽃을 보는구나. 근데 정말 눈물이 났다. 왜냐고? 홈플러스에서 퐁퐁을 사오라 그랬는데 1+1이어가지고 한 봉을 더 줬다.